안녕하세요. 늘편한 내과 원장 박지훈입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뒷목이 당긴다거나 혈압이 오르는 듯한 느낌의 두통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 이분들이 혈압을 측정해 보면 높은 경우가 많으며 혈압약 복용 후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고혈압 자체는 증상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혈압 증가와 함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고혈압에 의해 장기 손상이 발생하고 장기 손상에 의한 증상이 발생했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 여러 증상 중 하나로 혈압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 장시간 유지되는 경우 드물게 뇌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로 등으로 인해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과 함께 혈압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혈압 자체에 의한 증상이 무조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드물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면 그때부터 혈압을 측정해보겠다거나, 고혈압을 진단받았음에도 증상이 없어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추위에 노출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수축되고, 이로 인해 혈압이 오를 수 있어 일반적으로 여름보다 겨울에 혈압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수축기 혈압이 5 정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진료를 보면 겨울철에 혈압이 올라 혈압약을 증량하였다가 따뜻해지면 다시 감량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혈압 증가는 고령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기온뿐만 있는 것은 아니며, 기온에 영향을 받는 개인차도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겨울에 혈압이 오르고 여름철에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열대야로 수면이 부족해진다면 이로 인해 혈압이 증가할 수 있겠죠. 고혈압의 발병 원인 중 유전적 요인은 꽤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는 경우 실제 고혈압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진료를 보다 보면 특히 20, 30대의 젊은 나이에 고혈압을 진단받은 환자의 경우 대부분 고혈압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고혈압은 음주, 흡연, 비만 등 다른 원인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유전의 영향만으로 고혈압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다면 좀더 젊은 연령부터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보는 등 고혈압에 대해 더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집에 혈압계를 준비하여 집에서 혈압을 측정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꼭 집이 아니더라도 회사 등 주변에서 자주 혈압을 측정할 기회가 있다면 그것으로 측정해 보셔도 됩니다. 한두 달에 한번 내원해서 측정하는 혈압만으로 환자분의 평균적인 혈압 상태를 평가하기엔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있으며, 병원과 집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 차이가 많이 나는 환자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고 집에서는 혈압이 정상이라면 병원 혈압을 기준으로 혈압약을 조정하기는 어렵겠죠. 혈압 상태를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병원 밖에서도 자주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식이조절과 금주입니다. 혈압약 복용 외에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식이조절, 운동, 금주, 체중 감량 등이 있는데요. 이중 처음부터 바로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빠른 것이 바로 식이조절과 금주이기 때문입니다. 식이조절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싱겁게 드신다는 원칙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되며, 음주의 경우 하루 두잔 이하로 마실 것을 권장하지만 이왕이면 금주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혈압약 복용과 함께 생활 습관을 함께 개선하셔야 혈압약을 더 세게 쓰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가 더 빨리 감량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단시간에 근육에 강한 힘이 들어가는 근력 운동보다는 낮은 강도로 장시간 시행하는 유산소 운동이 더 효과적이고 적합합니다. 다만 어떤 운동이건 효과의 차이만 약간 있을 뿐 고혈압에 모두 도움이 될수 있으므로, 하고 싶으신 운동이 있다면 어떤 운동이든 우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번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고혈압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처음부터 고강도 운동을 바로 하지 마시고
저강도의 운동부터 천천히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고강도의 운동을 무리하게 할 경우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고강도의 운동은 혈압 조절이 되지 않는 초기에는 피하셔야 하며 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된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한 번에 오래 하시는 것보다 짧더라도 자주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 1회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30분씩 주 4회 하는 것이 총 2시간으로 운동 시간이 같아도 혈압 조절에 더 도움이 됩니다.